안녕하세요. 독립 매듭 공방의 박진영입니다. 독립 매듭 공방은 저희 시어머니이신 신명미 선생님과 그 뒤를 이어서 저 박진영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은 저희 시어머니이신 심영미 선생님의 아호이시고요. 지금 현재 노동부로부터 매듭 기능 전승자로 지정이 되셨고 저는 그 뒤를 사사받아서 매듭 기능 계승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여러가지 유물들과 유물 재현품 그리고 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창작품들을 같이 전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듭의 보급을 위해서 여러가지 매듭 교육이라던가 체험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로왕번 유소라고 하는 걸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입니다. 일로왕번은 절에서 사용하는 깃발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낸다는 그런 깃발인데요. 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사당에 이렇게 벽에 세워두거나 행렬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깃발에 다는 매듭입니다. 특이한 점들은 지금 순서대로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 오방색을 사용을 했고요. 사용되는 이름도 매듭의 종류도 석가모니의 석자를 땄다는 석시 매듭을 위주로 해서 매듭을 맺었고요. 밑에도 현재 방망이 술이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색을 섞은 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후기나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매듭이고 이런 유물들이 저희가 소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매듭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저 가운데 있는 매듭이 병아리 매듭이고요. 길이로 봤을 때 큰 검에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 기록들을 보면 병아리 매듭의 의미가 뭐 역경을 헤치고 나간다는 뜻도 있고 뭐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뜻들이 있어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칼에 매달았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아마 칼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시대는 밑에 딸기술이 달려있는데 끝에 바늘 구멍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 그 중에서도 한 1870년대 이전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보시는 작품은 저희가 국제 매듭전을 1900년대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경연으로 돌아가면서 매듭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작품으로 이제 뿔 자체는 중국 뿔이고요. 가운데 있는 끈은 일본. 일본은 이 구미모라고 해서 끈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끈과 나머지 우리 한국 전통 매듭을 맺어서 삼국이 화합하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